안녕하세요. 일꾼 채널의 일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작업하고 있는 가운데 구독자가 한분더 늘었다라는 좋은 알람이 떴네요. 13명이던 구독자가 40명을 넘어섰어. 41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나 지금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돈 날렸으니까 또 다시 열심히 읽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읽은 데부터 시작해서. 아까래. 지난 영상이죠. 전 아까 찍은 거지만. 뭐 이렇게라도 하면 누군가는 보겠지. 이거 제대로 안 읽으실 거 아니에요. 왜 제대로 읽었나 다 읽고 나면 후회하는데 그래도 한 번은 읽고 나서 후회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봐봐, 여기 오타 있어. 역활 누가 저거 역활이라고 꾸준히 역활이라고 쓰시더라고. 읽을 때 되게 거슬렸어. 이 검토도 안 해보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내가 봤을 때는 프로그래머 작업자한테 야 그냥 아무거나 빨리 만들어서 내막막 이런 그렇게 한것 같아요. 세계 문명이 발달한 거야? 이미 노란색이 떴죠. 다 읽었단 얘긴데, 느낌표가 물음표가 노란색으로 됐는데, 그랑 상관없이 나는 그냥 다 보자. 약간 이런 말.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책도 안 읽는데. 이제 다 읽은 겁니다. 네. 아니, 퀘스트를 눌러야지, 멍충아. 아까 봤잖아. 다 봤잖아. 그래. 그렇죠. 네, 이렇게, 규장각에서의 독서 퀘스트는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고 빠르게 내용 읽고 넘어가세요. 클릭 하면 됩니다. 다 읽어도 그렇게 도움될 거 없어. 그냥 짠 하고 딱 등선되게 해주든가 좀 굉장히 등선 한번 하기 귀찮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의미 없는 왔다리 갔다리잖아. 구주등 선을 누르면 어떡하냐? 일 낚시상 일보를 찾아가야지. 오, 웬 시약상이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퀘스트 괜히 받고. 아, 미치하니 방금 파가노 있는 데서 봤던 분인데 등선하셨네. 축하드립니다. 왜 이상한 걸 깨고 앉았냐고? 아유, 얼차겁다 진짜. 저 화면 왜 오른쪽 위에 보면 느낌표 따로 보인단 말이죠. 아니, 선원이랑은 그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되게 내가 잘하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하다가 뭔가 이상한데. 그런 거야. 낚시상 일보를 찾아봤지. 어디 있는지 위치는 파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뭐야, 이거. 어디 있다는 거야? 없잖아, 막 이러면서.
지금 뭐 구조된 선언밖에 없는데 막 어떻게 이렇게 멍청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만 내려오면 바로 이렇게 있어요. 이거 뭐야? 제가 아까 그 서점에서 그냥 나갔잖아요. 그래서 퀘스트 또 일종의 버그지. 퀘스트를 깼으면 알아서 없애든가. 저런 짜잘한 것들이 좀 있어요. 뭘 열심히 읽고 앉았어. 나 이해가 안 돼. 무릉도원은 구비천을 통해서 갈수 있습니다. 무릉도원 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무공을 배울 때 비급 무공을 일반 레벨에도 배울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근데 비급으로 무공을 배우면은 수련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망해요. 캐릭 새로 만들어야 돼. 그거 뭐 규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뭐 어떤 분들은 뭐 운영자한테 얘기해서 뭐 고쳤다, 뭐 무공을 삭제시켜줬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아 맞아, 그래서 우리 자룡이가 등선을 못했어요. 자룡이가 포승검을 비급무공으로 배웠거든. 수련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를 짠게 어차피 3단이 중요한 거면은 비급무공 3단 찍을 때가 레벨 70인가 그렇거든요. 명호한테 왜 가? 얘뭐 하고 있는 거지? 뭐 아무튼 그래서 얘그 거기까지 올린 다음에 포승검 수련을 다 마치고 해보자. 그랬다가 이제 저도 바빠지고 자랑이도 바빠져서 이제 게임을 슬슬 정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랑이 캐릭터는 레벨이 한 65? 저 지금쯤 64, 65 정도였을 텐데 결국 등선은 못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분들 좀 봤어. 비급무공 잘못 배워가지고. 지금 지도로 무엇을 보고 있냐면, 시공석까지 빨리 갈수 있는 시공석 노인이 있나 막 찾아보고 있는데, 시공석 노인한테 한 번에 못 가죠. 그냥 뛰어야 돼요. 꼭뛸건 아니고, 뭐. 그치. 도약서죠. 미라하면 아궁 도약서죠. 자, 이 부분 좀 빨리 넘깁시다. 나 이것도 운이 더럽게 없어. 옛날에 보셨죠? 우면기왕방에서의 몇 화야? 그게 엄청 옛날일 겁니다. 우면기왕방을 다루던 당시 이야기니까. 아무리 눌러도 우마신전? 우마신전 3층으로는 잘안 가졌어. 3층 입구 쪽으로. 그런 거 연속이죠. 뭐 영상에 렉이 걸리냐? 심각한데요? 게임이 튕겼었나 봐. 아, 구비천으로 넘어왔네요. 자, 이 문지기 조형은 이렇게 가다 보면 나와요. 치공석 쪽에서 그냥 3시 방향으로 달리면 됩니다. 지나갔어, 이미. 저기 저 하얀 테두리, 미니 맵상의 하얀 테두리 보이시죠?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이 몇 가지 테스트를 해요. 무릉도원은 갈 준비가 돼 있는가? 기본 소양. 근데 여기서 특정 무공들의 수련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비급무공을 배우는 사람들은 등선을 못해요. 수련이 안돼 있거든. 더블 클릭하면 돼요. 겨우 전사로서 모양새가 갖춰지자니 이놈 새끼. 자질 확인서는 뭐지? 레벨인가? 아, 어? 아까 한거 아니야? 이건 수련 레벨이 3단인가를 확인하는 건가 보네요. 쓸데없다, 진짜. 누르면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무릉도원에 갔던 영상을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일꾼은 무릉도원에 입성하게 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이어서 풀스토리를 남기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중간중간 잘라먹어서 죄송합니다. 무릉도원에서의 모습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